네, 이제 두 번째요. 안녕하세요. 이 얘기까지 마시고요. 성이 뭐예요? 몇 년생이세요, 아버지? 62년생. 어머니는요? 몇 년생이에요? 정유생. 정유생? 64. 64? 응. 김씨. 82년생 딸 하나. 같이 살아요, 지금? 직장 다니면서 방을 가봤고. 이번에? 아니, 한 살 됐어요. 아, 5년, 10년 됐어요? 10년 넘었어. 삼재가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삼재가 들어오고 나가. 둘생에 개띠 그럼 38세. 여기 보면은 면하시네. 네. 엄마가 능력이 좋은 거예요? 정유생의 여기가 대주 헷갈려 자꾸. 아버지 작년에 뭐 문서 잡은 거 있어요? 문서 잡은 거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문서 잡는 건 나는 거 무슨 짐 그 잠깐 사고 말고. 일단 이별 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자리를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거든. 어? 근데 아버지가 지금 뭐 개인 사업 하셔? 아니면 개인 택시 그러니까 뭐 혼자 하는 거 내 일. 네. 그거 하고 또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요. 사람 데리고 일하는 거. 사람 데리고 일하는 거. 근데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개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내 자리를 못 지키는 거는 뭐냐면. 직원들이 속색여서 나간다던가 사람 인연이 자꾸 끊어지는 걸로 나와서 아버지가 그걸로 조금 속상해하고 좀 머리가 아파야 된대. 그걸로 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든. 근데 문서운이 뭐냐면 사거나 팔거나도 있지만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거나 뭘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년에 뭔가를 뭐 원래 사야 되는 그런 운이었나 봐. 뭐 시작해야 되는 뭐 한 거 없었어? 근데 작년에 택시에 산 거 그것도 차 문서지. 반인가? 반이지. 한 천쯤 됐나? 작년에 차 안 샀어? 그러면? 작년에 안 샀어. 차만 바꾼 거죠. 차만 바꾼 거.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바꾼 예. 거는 뭐 문서 잡은 거잖아요. 자동차 예. 등록증. 근데 원래 아버지 작년에요. 그 문서를 자동차가 아니고 집을 사는 운이었었어요. 어? 집을 사는 운이었는데 아빠가 그 운을 꺾어 먹으려면은 성주운 57세 작년에 근데 56이나 58에 뭔가를 원래 이사를 가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 잠깐만 내가 먼저 봐볼게. 작년에 차를 아니고 집 샀어야 돼. 집 이사한 지금 사시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단 말은 안 나오는데요.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몇 살에? 지금 사는 집은요. 지금 들어간 지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지금 사시는 집이 그렇게 뭐 5년, 10년 된 것처럼, 오래 된 것처럼 보여지진 않고 얼마 안 됐어. 그럼 3년 됐으면은, 그럼 55세야. 55세에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작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커봐 깨먹으려고 하니까 58세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 아빠 하는 일. 내 자리를 못 지키는 건 직원들 나가고 깨지고 인연이 그러면서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키지를 못해 이제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아버지 그래서 오늘 좀 열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집도 매매운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 있어. 집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야 돼. 그 작년에 지금 그 집을 지금 사는 집을 대놨었거든요.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몇 명 있었는데 매매가 안 되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버지? 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도 그 운을 내가 제대로 못 받아먹었던 거야. 그 집을 저기 뭐야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또 저기 아파트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 원래 살던 집이에요? 네, 네 우리가 살다가 살다가 나왔어? 네. 살다가 이제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집이 복층이거든요 빌라. 그거는 내가 주소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방송이 좀 이따 끝나고 그걸 다시 한번 봐주고 3세 때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아버지? 좀 아팠었어야 됐는데 뭐 다치기라도 하고 돈을 잃을래 건강을 잃을래 이런 운이었었어요. 건강은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면 돈은요? 그 3세가 언제죠? 16, 17, 18년도. 근데 그렇게 16, 17, 18년도면은요 그래 18년도면 작년이라는 얘기네. 작년에는 제가 그 전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잘 되다 작년에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을래 건강을 잃을래 이러면서 아버지가 삼재도 땜했어야 됐대요. 그래서 몸이 괜찮았으면 돈을 잃을 것이고 돈이 괜찮았으면 건강을 잃어야 되는 수전인데 아빠는 또 문서도 자꾸 모두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운도 있지만 나쁜 운도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과 안 좋은 일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시고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개인 택시는 어차피 혼자 하시니까 그냥 연세 드셔서도 그냥 쭉 하는 거고 아까 그 직원들 놓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저녁에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직원들이 이렇게 들랑달랑 하는 일이에요. 아 원래? 원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있다 또 이동도 하고 많이 하고 그러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되다. 작년에 작년에 일 안 좋아. 식구들이 이동하는 바람에 작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이제 힘들었는데 올해 지금 1월 달, 2월 달은 또 이제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좀 괜찮아지고. 거기서 뭐 사람 구하는 게 힘들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데 잠깐만. 그거 하시는 일 있잖아요. 지금 들락날락거리는 일. 그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6년도 이 안에 하신 거예요? 그 한참 됐죠. 한참 8, 9년 됐어요. 그 터에서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삼재가 들어오면서부터도 안 좋아야 됐고 그거 오래 못 할 거래요. 그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 아버지 그 돈벌이 아버지는 원래 그거 꾸준 끌고 갈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이제 거의 다 됐대. 몇 년만 더 하고 그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하셔. 그래서 그 일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뭐 벌리거나 확장하거나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래서 있는 거는 챙기면서 정리를 천천히 하셔야 괜찮으실 것 같아, 아버지. 그건 이제 거의 끝났어. 그리고
그냥 택시 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근데? 아니 그래 저도 그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업을 싹 쓸고 들어와. 그러니까 쓸고 나가서 다시 원래 들어가는 거 아닌데 아버지 들어가지 말래요. 할머니가 거기 저 들어가지 말아요. 예. 지금도 거기 지금 하시는 일 있잖아요. 뭐 저녁에 뭐 들락날락거리는 그것도 정리해야 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면 어찌됐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집을 팔고 뭐하고 거기 들어간다 한들 아빠가 이제 택시 해가지고 버는데 지출이 줄어들면 어떡해요? 돈 누가 또 벌어? 근데 지금 그 개인 택시보다 하는 지금 하는 게 그걸로 먹고 살거든 지금. 근데는 그거 지금 거의 다 끝났대요. 하는 사람도 없고 어? 직원들이 그렇게 속삭이는 건 없는데 그거 혹시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벌어서 한 거야? 아니면 누군가 빌리던가 뭐 하던가 이게 남의 돈도 들어와서 한 돈이에요? 제가 그냥 다 오르지? 목숨값으로 받은 거 뭐 없어요? 그런 거 아니 뭐 보험금이나 그런 거 뭐 유산이나 아예 없어요? 투자 받은 것도 없었고? 예 아니 지금 뭐 집이 그 집은요? 아 지금 사는 집 지금 사는 집 그런 거 지금 모두 다 아버지가 그냥 예 10원짜리 하나 그럼 이제 대출 받은 건 그런 거 있겠지 근데 누구한테 투자 받고 누구한테 더 보험금을 받고 그럼 그래서 그 집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 어머니 아버님 살아 계세요? 저희 시골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돈 나온 거 없어요? 그건 돈이 나왔었는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 10원 하나 안 10원 됐어요? 하나 안 가져갔어요. 엄마는 뭐 사람 돈 쓴 거 없어? 근데 왜 자꾸 사람 목숨값이 나와요? 그 지금 뭐 돈이 뭐가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 한 20년 됐죠. 20년? 사람 목숨가? 그리고요 삼재가 치고 나가는 게요 내가 아까 돈 건강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번 삼재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엄마가 삼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내가 끝까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아버지 건강 괜찮아요 근데? 건강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아버지 건강 많이 안 좋다라고 나오고 이제 당만 있거든. 뭐 건강검진 다 받고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당만 아버님 60세 환갑 전으로 안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도 그렇게 명이 기시냐고요. 명은 짧게 돌아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60은 넘었어요. 아빠는 원래 단명이라는데. 아빠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제가 단명이라고요? 58, 50. 그러니까 아니, 58, 59, 아버지. 60, 61.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그때 그런 그때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때까지라고 나와요. 나도 몰라 자꾸 그러면은 지금 뭐 목숨값 뭐 이러는데 그럼 아빠 여태까지 벌어 놨던 거 다 주고 간다는 그 뜻일 수도 있나 봐. 거기서는 뭐 10원 한정 혜택 받은 거 아니 지금 내 말이 그게 아니고요 삼재가요 지금 그 일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그게 자꾸 뭐 목숨값이라고 나와서 누구 거 뭐 받았나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없다며요 근데 이거 다 아빠가 한 거라며요 아빠가
여기 엄마한테 주고 가면 뭐가 돼요? 목숨값이, 어. 근데 아빠네 보면은 단명, 다 단명. 아파가지고 막 그런 거는 아니지만 61세 이게 고비예요 아빠네는 남자네가 그러니까 아버지네 아빠는 어떻냐 이거야 근데 아빠 지금 몸 멀쩡하다며요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병명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61세 있잖아요 이때 생일밥 먹으면 아버지 탈낼걸 그래서 내가 오래 못한다고 내가 자꾸 하는 얘기야 엄마가 이제 63이야 63이면은 나가는 삼재 어? 엄마는 이별을 하면서 그렇게 땜할 수 있어 아버지 그 굿 좀 해주지 그랬어 저희 아버지요? 응. 그런 거 있잖아요 단명 뭐 사고 이런 거 그런 거 좀 조금 집안을 좀 다스려 놓지 그랬냐 이거야 여기 20편이 약간 좀 그릇해 61세가 항상 그래서 원래 그때 생일밥 축하한다 이런 거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을 사실 거면 제가 보기에는 돈을 좀 많이 까먹으실 것 같고 어? 또 벌면 건강을 좀 많이 잃으실 것 같아 그래서 운전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 아빠는 또 운전이 또 밥 먹는 그거니까 궁금한 거 물어봐 일단 아버지 물어보세요 왜 왔어 우리 집에 그러면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봐봐요. 궁금한 거? 그냥 여기는 다 얘기했을 때 그냥 뭐 아가씨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네?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온 이유가 뭐냐고 일단은 일은요 택시 택시하고 이거는 괜찮아 근데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 들락날락거리는 거 그게 저거예요 저거 그 뭐야 밤에 아가씨들 일하는 아가씨들 그거 하는 거라 아가씨들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 말하자 그런 거 관심 없어 어찌됐든 네, 노래방이고 말. 나발이고 일단 아버지 혼자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문제 이걸로 인해서 아빠가 건강을 살 거면 이거를 때려치거나 잃거나 할 것이고 어 아빠가 이걸로 돈을 벌 것이면 건강을 잃을 거래 근데 61세 이거는 20편의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고 이사는 그래서 원래 57세 작년에 집문서 잡으면서 아버지가 안정권에 들었어야 돼 성주가 기둥이잖아요 작년에 기둥 이거 못 받았잖아 그래서 올해 뭐 운맞이라도 해야 돼 아버지 근데 기둥이 없는 집이 무너져야 무너져 이제 기둥이 없으면 집이 튼튼해요? 안 튼튼하잖아요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주 대주 나가는 거야 아니면 뭐 티격태격 엄청 싸워야 돼 뭐 사니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뜻이야 그래서 이사할 때도요 안 나가면은 나가게끔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는 그럼 거고 지금 집을 팔지 말고 그냥 놔두고 저쪽 집을 팔아야 되나 그럼? 아 그 집에는 절대 못 있는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거 지금 다 봤죠? 네 지금 여 지금 사는 데가 저쪽에? 어 지금 사는 집 네. 잠깐만 오늘 열 게 아니고 아빠는 대수대명을 해야 돼요 이사고 이걸 떠나서 아빠 그 조상님들 있잖아요 남자들이 원래 그런 게 좀 있어서 명 대수대명 이런 거 건강 그런 거를 조금 하시는 게 맞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굿 해줬냐 이거야 그런 건 잘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 안 해봐 아버지는 그러면은 저승을 못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들 어쩐가 하고 보면은 아버지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그래 그러면 아버지도 그렇게 되면 누구 또? 내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숨값이래요 이게 어찌됐든 누가 받아먹든 근데 삼재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여기에서 누구 아빠가 이제 나가는 삼재 엄마 나가는 삼재 지금 그때 딱 시기가 딱 똑같아 그리고 얘도 삼재잖아요 같이 살았어도 얘 진짜 나는 뭐 같이 살지 않으니까 나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둘도 안 좋아 아 그러면은 상축살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셨어
둘이 엄마 표정이 더 웃겨. 진짜 엄마 토다 맞아. 그냥 애들 보고 그치? 애들 보고도 참고 또 옛날에 추억에 젖어서 그 기억으로 살고 근데 둘이 첫 결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내가 아니 그러니까 둘이 둘이 첫 결혼 맞냐고 재혼했어. 그래 엄마를 보니까 있잖아 딱 있지 엄마는 몇 번 갔다 이렇게 실패를 해야 되는 상처를 갖고 이제 아빠를 만났나 한번 실패한 거 만난 거야. 그래서 재혼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 근데 둘이 궁합이 삼춘살이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잘 맞아요. 어? 잠자리까지 엄청 사랑하셨나 봐. 근데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쫓아다녔단 말은 안 나와. 성격이 원래 그렇게 무뚝뚝해요? 무뚝뚝한 성격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빠가 막 구애를 하거나 막 이렇게 나랑 같이 살아줘 뭐 이랬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어? 그런가요? 난 그냥 엄마랑 아빠가 서로 막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된 사이라고 하시는데 범띠랑 닭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점집에선 둘이 안 맞는다 이러는데 정말 잘 맞고요.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진작에 만나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그리고 그렇다고 엄마가 뭐 이 아저씨 만나서 행복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는 올해 좀 계획하는 게 실패로 돌아와 둘레여서 엄마도 입에서 엄청 들어와 있네. 뭔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날려나 보다. 그래서 둘이가 입에서 나온다. 엄마는 있잖아요. 어디 점집 가면 신가물이라 그러지. 근데 엄마 집안의 내력 때문이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신가물이긴 하지만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평범한 사람이고 엄마는 그 신가물이라는 게요 막 무당의 끼니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여린 걸로 나타난대. 엄마가 굉장히 소녀 같은 사람인가 봐. 잘 울어요. 그러니까 소녀 감성에 여자스럽고 그런 게 단순히 엄마가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식기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하셔. 어머니 아빠 만나서 지금 뭐 아빠가 잘 안 해줬어? 아니면 한 번씩 화나게 했어? 아니면 고생을 좀 했어? 그렇게 행복하단 말은 안 나와. 고생을 안 했는데 조금 이제 둘이 다혈질이라 성격이. 그거는 상충살 뭐 이런 것도 있다곤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띠 가지고는 정말 잘 맞아요. 근데 엄마가 마음이 여리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외롭다. 외롭다. 그러니까 상처 많이 받나 봐. 평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을요 엄마는 그 답빛으로 꽂혀요. 아버지가 그냥 도플장군이거든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원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앞뒤가 꽉 막혔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니에요, 아버지?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야 되지? 고집이 좀 많이 세. 성격, 고집 이런 게 주변 사람을 좀 힘들게 한대.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조금 엄마 마음 좀 헤아려주고 애기처럼 다 녹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돈이 다가 걱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
고마워. 여기 누구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안 썼다? 딸. 엄마 딸? 응. 그래서 내가 얘 이름을 안 썼어. 성이 뭐예요? 김씨. 아니 엄마가 돈이 다가 아니래. 돈이 다가 아니고 뭐 걱정이 있기는 있나봐. 근데 뭐 건강 걱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딸 그렇게 걱정도 아니고 엄마 걱정 있어요. 아니 걱정은 있어도 봐봐 지금 그게 모두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할머니는. 일단은 우리 이분은 새로운 운이 돋아서 지금 혼자예요? 아니 멋있는 하나 있는데. 아니 결혼식 했냐고. 안 했어. 혼자로 보여. 혼자로 보이는데 문서운이 들었다고 하시거든. 문서운이 들었는데 딸내미를 보니까 직업적으로는 자리를 잡았다라고는 나와요. 그래서 이 문서는 혼인이나 뭐나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싶어. 엄마가 당연히 딸내미니까 뭐 얘는 언제 결혼하나 뭐 어쩌나 뭐 이런 게 당연히 걱정이겠지. 근데 딸이 삼재가 지나면서 새로운 운이 돋으면서 혼인의 운, 혼사의 운 엄마가 조금 걱정하고 이런 건 됐다라고 해. 근데 궁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슴에가요? 소띠에다가 2월 4일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띠? 을축세 35? 연하? 위로? 위에. 아, 위로. 네네. 그러면 서른여덟. 제가 마흔 몇인가? 47? 네. 성이 뭐예요, 여기는? 개토 김씨예요. 아, 이 사람 딱 스님 팔자인데. 근데 돈이 좀 있다는 말 안 들어봤어? 아니야. 제가 보기엔 돈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없으면 부모라도 있어야 되고, 아니 나중에 다 돌아가셨어. 아니 뭐 받을 거라도 이런 거 이 사람 돈 있어야 돼. 돈 없대? 이 사람네 집에 원래 잘 살았어. 뭐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그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때에서 그러니까 아무 잘 살아갖고 다 날렸다고 그러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얼지 얘가 없다 없다 하지는 않거든. 그렇게 그 시아버지가 저기 돌아가시면서 그 뭐야 그 진도인가 거기에 집 한 칸 있는데 그것도 지명이로 한 지명이로만 돼 있지만 누나가 다 누나들이 다 저기 했다 그러더라고. 돈은 없는 것 같아요. 둘이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돈이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어. 뭔가 뭐라도 받았던 거는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집에서 지금 누나가 그러니까 조금 걱정돼. 이 사람은 스님 팔자, 뭐 외로운 팔자, 뭐 이렇게 나와요. 어?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있잖아요. 김명을 가지고 태어나질 않았대요. 직업적으로 사주도 너무 많이 높고 또 하나 명을 이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자리를 못 잡는 거야. 얼마 안 다니면 금방 또 때려쳐요 이 사람. 오래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인데? 알아 몰라? 그건 모르겠어. 물어봐봐요. 언제부터 놀았대요? 한 8월달서부터 여태까지 놀았어요. 근데 지가 어디 알아본다 확인하나 본데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사람 뭐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옛날에 반도체 다녔어.